오늘 바지 사장이라는 게 천하에 드러났죠. 저는 이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유심히 지켜봤는데 합의 100분 만에 뒤집었다. 이거는 역시 뭐 미우나 고우나 송영길의 연륜이 빛난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론이요. 정당이라는 것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정하고 그 당론을 가지고 당대표가 어떤 정부나 어떤 청와대를 상대로 어떤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당대표의 무기인데, 이준석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당론은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이라는 건단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송영길 대표를 만나갖고 합의를 했다가 1시간 반 만에 번복을 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원외 당대표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게 원외 당대표의 한계고, 저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거를 우리 민주당에서나 많은 사람들은 뭐 부럽다, 청년들이 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대선은요, 저런 당대표가 여러분들 절대 끌고 나가지 못해요. 대선은 모든 권력들이 총집결돼서 완전한 전면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선은 관록 있는 당대표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엄청난 한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준석이가 최근에 발언 중에 여가부를 폐지하자, 그다음에 통일부를 폐지하자, 뭐 여가부 폐지하자는 것은 뭐 페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젠더 이슈를 꺼내들어서 이준석이가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통일부 폐지를 하자고 할 때, 아, 얘 여기가 한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때도, 이거는 통일에 관해서는 진짜 본인들의 국정 과제로 삼았던 거예요. 남북이 자주적인 통일을 진출한다. 이거는 박정희부터 노태우까지 이어졌던 어떤 저쪽에서도 통일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지는 않아요. 어떤 명맥상으로는. 근데, 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것은 이거는 일베의 생각이에요. 일베나 극우 수구, 극우 보수 세력, 극우 꼴통들이 하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통일은 적화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계는 저기 있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를 보면요. 이준석이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여태까지 당내 어떤 외곽에서 무슨 정치는 10년 했다라고 하지만 늘 방송이나 출연을 하고 원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고된 참사다. 왜 그러냐면 원외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늘 외곽에서 얘기 듣는 것만 듣다 보니까 당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대표가 이렇게 한다. 왜? 박근혜한테 배웠잖아, 정치를. 정치를 박근혜 옆에 퀴즈로 들어가서 박근혜한테 배우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한번 당대표의 말이 곧 법이구나. 여러분들 제말 이해하세요? 박근혜 때 옆에서 박근혜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친박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이는 당대표의 말이 곧 의총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봤던 당대표는 내말 한마디에 의총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의총에서나 국민의힘의 선별적 복지나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당론이 있더라도 내가 송영길과 합의해 오면 그냥 당내에서는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따라주겠지 한 거죠. 따라주겠지 했죠. 걔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왜? 내가 당대표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송영길이 잘 이용한 거죠. 만약에 송영길이 순진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이 선별인데 그걸 어떻게 당대표가 뭐 설득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송영길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송영길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당대표가 그렇게 나오신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한 걸로 해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송영길을 칭찬해 주리라. 송영길이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평소에 뭐안 좋아하더라도 이거는 송영길이 잘한 거지. 왜냐면 송영길이 그거는 당대표가 그래도 원내에 가서 물어봐야 될 상황 아니냐. 민주당의 뜻을 잘 전해달라 이렇게 안 하고 당대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하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아싸 내가 여기서 정해갖고 한건 하자 이러고 딱 끌고 나가니까 여야 합의를 딱 이끌어낸 다음에 이준석 이런 당내를 갔더니 자기가 잘했다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너 뭐야 이 새끼야 어? 이 어린 놈이 새끼가 냅뒀더니 너는 입리스크가 있어 이 새끼야 막 열나게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저는요 먼저 8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요 남는 예산으로요 시끄러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이씨 이게 된 거야 사실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여러분들 이게 당대표를 뽑으면요, 당대표를 뽑으면 한 달간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당이든지 당대표를 뽑으면요, 그 당대표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할수 있을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달 정도는 당대표를 까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리 와, 이 새끼야, 바로 끌려가잖아요. 멸치랑 누구야, 바로 끌려가갖고. 조혜진, 멸치랜다. 김도읍, 조혜진, 뭐, 여기저기 끌려가갖고, 바로, 의총, 긴급 의총 소집해갖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이게, 원외의 한계이자, 참, 저는 이준석이가 됐을 때 솔직히 땡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당 운영의 경험이 없고, 원내에 자기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들 정당 정치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경험과 어떤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배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면 그걸 배짱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돌아와서 설득을 해요. 그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내가 당 대표의 자리를 걸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총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100분 만에 번복을 한 거죠. 이거 뭐냐? 자기 정치라는 거예요. 못된 걸 배운 거죠. 공당의 대표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공당의 대표는 당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당론을 결집을 해서 보다 나은 개혁의 속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튀고 싶고 자기가 입리스크가 여기저기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큰 결정을 자기가 이번에는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준석이는 앞으로 이제 더 끌려가는 중진들 여러분들 국민의힘 중진들이 보통입니까? 응? 산전수전 공전 다 겪고 이명 박근혜의 친박 친이 싸움을 겪고 공천 파동을 겪고 옥새 들고 나르세까지 하는 정당이에요.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런 정당이 저런 30대 나이 어린애한테 대선을 앞두고 응? 질질 끌려갈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지금이야.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나오고 윤석열이 밖에서 어느 국민의힘을 놓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동안의 실수에 대해서 좀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사실상 이제 이준석의 발언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친박 그리고 친이 중진들의 말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준석이가 말수가 적어질 것이고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뭘 잘못했나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준석은요, 이준석의 진짜 잘못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아마 이준석도
만약에 제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이준석은 뭘 했어야 되냐? 내가 송영길 대표와 단판을 지어서 얻어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차라리 그러면 내가 당직을 걸고 내가 당대표 자리를 걸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나를 쫓아내시오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준석이가 더 멋지고 더 국민의힘의 개혁적인 잘 뽑은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준석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야 할것 없이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80%는 주고 20%를 안 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결정한 일이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당대표직을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배수진을 쳤어야죠. 개혁적인 마인드의 이준석이 그러면 더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이준석이는 여기서 1시간 반 만에 꼬랑지 내리고 김도우비한테 불려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본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내가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냐? 응? 그러니까 이준석의 한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지 사장.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정치 못되게 배워서 이동훈이가 폭로했다. 즉각 진상규명 착수해야 된다. 아마 내일부터 이준석이 이제 당내 리더십이 뭐 치명타를 입었다. 이준석이 졸속 합의다. 뭐 경험이 없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이제는 내일부터 투사적인 모습을 이동훈 대선 개입 뭐 폭로 대선판 즉각 진상규명 얘는 이걸로밖에 지금 떠들 수가 없어요. 얘는 이거밖에 지금 떠들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준석이나 아마 이동훈 그윤 총장 대변으로 간 이후에 그 어떤 여권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이거 진상규명 착수하자 계속 떠들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이준석이 한계예요. 그 사이에 민주당은 예, 한건 했죠.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으로 확정했고요. 네, 제가 늘 비판했던 캐시백은 폐기했다고 합니다. 캐시백 정신없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민주당 아싸 해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하고 캐시백 폐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 기회를 이거는 계속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밀어붙여도 결국은 공격은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니들도 합의했던 거 아니냐 어? 니들도 합의했던 건데 이제 와서 니들이 폐기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준석의 저 합의는 과거 여러분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황교안이의 말 한마디에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바에 전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 그래! 역시 황교안! 그래갖고, 예, 초짜들이 사고를 한번 치거든요. 1차 때도 황교안이가 같이 전 국민 재난위원금 하자고 했다가, 예, 민주당이 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급을 한 거고,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 당론은 확정됐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당론이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홍남기 정부나 아니면 기재부나 그다음에 정부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당과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가 그 기재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해서 80%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에 또 당론이 바뀐 거죠. 그러면 당정청 관계가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와대와 여당, 기재부 홍남기를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면 저는 무난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홍남기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홍남기가 그동안 기재부 관료주의에서 만약에 정권이 뺏기면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거죠.
홍남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남기도 이제 민주당의 당론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을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주면 니들도 합의해줬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홍남기는 지금은 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홍남기의 퇴로를 어떤 그 이준석이가 마련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때리면 돼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로 민주당을 좀 비판하려고 그랬어요. 왜 비판하려고 그랬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80%를 주든 전국민을 주든 그냥 더 이상 두 말 나오지 않게 당정청이 딱 하고 욕을 먹든지 아니면 다 주든가 했어야 되지 자꾸 민주당에서는 하자 그러고 이러면 뭔가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욕을 먹든 80% 주려면 처음부터 그냥 80%로 밀어버리고 아니면 전국민을 주려면 전국민을 일사천리하게 모든 정부의 정책은요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일사천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너무 오래 끌고 무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로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를 빨리 설득하고 청와대를 갖고 빨리 이걸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어서 최저임금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문제에 뭐가 있냐면요. 최저임금이 이제 9,160원으로 됐어요. 9,160원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어요. 전체 위원이 27명인데 민주노총 측 근로자 4명 그리고 나머지 어떤 13명은 결정됐고 사용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과 민주노총 4명 13명이 참여를 안 했어요. 27명 중에 나머지 14명이 근로자 측 위원 5명이랑 그 공익위원 9명만 공익위원이라는 건 정부에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3대1로 9,160원이 됐다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실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설프게 이거 5.1%로 인상을 했대요. 5.1%로 인상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요 양쪽 다 싸다기 맞아요. 양쪽 다 욕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쪽 다 욕먹어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만 원을 만들어 버리든가 아니면 차라리 동결시키든가 하면 둘 중에 한쪽만 욕을 먹어요. 그렇죠? 차라리 만 원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랑 소상공인들이랑 저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젊은 층이나 이쪽 층에서는 욕을 먹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올려버리면요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 측이나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어설픈 5.1%를 할 바에는 차라리 만원으로 올려놓고 이거는 국민 고통이 있어서 같이 해결합시다. 저는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뭐 개혁이 후퇴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아주 변수가 있지만 저는 차라리 만약에 동결을 해갖고 차라리 그 노동자 측의 한쪽에 비판을 받든가 그 아니면 만원 이상으로 올려갖고 사용자 측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픈 인상은 결국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